소초장은 그대로 벽에 자기 머리를 연신 박으며, 아휴, 발 내가 뒤져야지. 좋아요를 누르는 게 이게 잘안돼 있는 것 같아. 그거 하나 눌러주시면 돼요, 선배님들. 뚜마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뚜마따님. 안녕하세요, 유자수님. 지금은 예비군으로 사회에서 뺑이 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날도 더운데 본론을 바로 말씀드리면 저는 운전병으로 입대 야수교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던 중 부상으로 인해 중도 퇴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교를 하면 그 인원들은 퇴교자 전용 생활관에서 대기를 하며 랜덤으로 뽑힌 부대로 전입을 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결과를 기다리는데 강원도 양구의 모 사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야수교 조교들이 어깨를 토닥이며 너는 고생 좀할 거야 이러는 겁니다. 뭣도 모르고 그 부대에서 야수교로 보낸 차에 탑승을 해 부대 도착을 하니 GOP 투입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폐바 부대라는 걸 도착해서 선임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대에서 부대 이동하는 게 이게 간단하지가 않거든. 뭐 짐도 다 싸야 되고 이동해서 그쪽 산 위에까지 또 걸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빡센데, 또 신병으로 가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하겠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시키는 대로 해 하면 그냥 바로 가는 거니까. 심지어 저는 선투입의 지목당에 폐바의 짐을 풀기가 무섭게 이틀 만에 바로 짐을 싸고 장구류를 착용한 채 두돈반의 몸을 싣고 GOP로 향했습니다. 끝도 없는 전술도로를 달리고 달려 산등성이에 웬 건축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제가 지내게 될 OP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 우리 쪽에선 대북방송을, 북쪽에선 대남방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여기가 진짜 최전방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운도 지지리도 없게도 투입 당일날 근무자가 부족해 군수개헌에게 탄알집 주머니와 방탄조끼 등의 GOP 투입에 필요한 장구류를 보급받고 철책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근무 투입을 하는 거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야수교에서 꿀 빨고 있던 상황에서 GOP 부대에 전출 와서 이틀 만에 철책에 투입되다니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나 같아도 미칠 것 같아. 그냥 뭐가 되었든 간에 이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부상당한 채로 운전대를 잡아서라도 운전병을 했어야 했는데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야수교 퇴교가 많이는 일어나지는 않겠죠? 이게 뭐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투입 전 지급받은 탄알집을 탄입대에 넣고 수류탄도 챙겨서 난생 처음 북한을 바로 앞에 마주하고 있는 철책이란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투입된 선임 이 철책 넣으면 비무장지대고 저쪽 건너편 산들이 북한 땅이다. 이 소리를 듣는데 왠지 분위기에 압도당하게 되고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춥기는 얼마나 춥던지 좁디좁은 초소에서 조그만 라디에이터와 손난로 하나에 의지해 몇 시간을 덜덜 떠면서 감시를 해야 했습니다. 참고로 이 라디에이터가 모든 초소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소가 뭐한 7개, 8개 정도 있다고 하면은 라디에이터는 이제 한 개에서 두개 정도가 있거든? 근데 신기한 게뭔줄 알아요? 그 초소 딱 들어가잖아? 따뜻해야 되잖아. 전혀 안 따뜻해. 왜냐면 그 초소가 밀폐가 잘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구멍이랑 구멍에서 바람들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라디에이터를 따뜻하게 느끼려면 라디에이터에 몸을 갖다 대야 돼. 그럼 그 부분만 따뜻해. 그리고 뛰잖아? 바로 추워. 그래서 사수들은 맨날 그 라디에이터에 붙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길고 길었던 근무가 끝나고 선임이랑 OP에 복귀해서 뜨끈뜨끈한 라면이나 끓여 먹자 이런 얘기를 하며 즐겁게 복귀를 했는데 근무를 서고 있던 소초장에게 탄알집을 반납하려고 보니 탄 하나가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좌상탄이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우상탄이네. 이거 무슨 일이지? 몇 번이나 뒤지고 또 뒤져도 없었습니다. 탄알집을 자세히 보니 탄 하나가 나오고도 남을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근데 구멍이 어디에 뚫려 있었을까? 그게 구멍 뚫린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뭐가 되었든 간에 탄 하나가 비었던 거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구멍이 뚫려져 있다고 얘기한 거지. 속으로 얼마나 군수개헌 개새끼라고 욕을 했던지, 소초장은 그대로 벽에 자기 머리를 연신 박으며, 아휴, 내가 뒤져야지. 를 연발했습니다. 아, 나 같아도 죽고 싶을 것 같은데. 그리고선 갑자기 급발진하더니, 뭐야, 이 새끼들아! 얼른 돌아가서 찾아. 그대로 철책으로 겁나게 뛰어가서 그 길다란 철책을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그날 하필 눈이 와서 눈이 얇게 쌓였는데 걸어서도 아닌 거의 엎드려 기어다니면서 눈밭을 밤새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소초장은 다른 인원들과 중대장이 깨기 전에 셋이서 찾을 심산이었겠지만 야속하게도 나름 밝았습니다. 근데 이제 세 명이서 찾는 거는 제가 봤을 땐좀 빡셀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적어도 한두 개 그렇게 분대원들 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도 같이 찾는 게 좋았을 텐데 세 명이서만 좀 뒤졌던 것 같아요. 찾을 때 빨리빨리 찾는 게 좋은데 결국 소초장은 중대장에게 털어놓고 상황실은 난리가 났고 이 소식은 일파만파 퍼져 대대본부, 연대본부, 사단본부, 군단본부 순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철책 근무자들을 제외한 모든 병사, 간부들 그리고 다른 OP 인원들까지 파견되어 보내왔고 저희 사단 공병대대 인원들까지 금속탐지기를 들고 파견해서 투입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등병인 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실감이 안 났는데 많아진 사람들을 보고 아 이거 일이 보통 커진 게 아니라는 게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중대장에게 야, 어떻게 된 일이냐 계속 추궁을 당했고 탄핵집을 저에게 전달한 군수기원도 니는 왜 그딴 걸 보급해줘서 일을 이따위로 만드냐 라며 영혼까지 털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지휘관 차량과 레토나 몇 대에서 못 보던 차들이 줄지어서 들어오더군요. 그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단장, 사단 주임원사, 연대장, 연대 주임원사, 대대장, 대대 주임원사, 그리고 각 중대 행보관들, 헌병대 간부 등등 온갖 높아 보이는 사람들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줄이 다 온 거겠지. 탄 하나 찾으려고. 그 사람들이 저를 앉혀놓고 삥 둘러앉아서 자초지종을 묻고 혹여라도 숨겨서 지니고 있는 거면 지금 자수하면 없던 일로 조용히 넘어가겠다라고 하더군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했고 그 높으신 분들은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활관에 각 잡고 전방 45도를 바라보며 대기하고 있었는데 탄을 찾던 중대 선임들이 추위에 시뻘개진 얼굴과 옷이 눈투성이가 되어 복귀하더군요. 아 X나 털리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선임들이 하나같이 어깨를 토닥이면서 금방 찾을 거야. 네 잘못 아니니까 걱정 마라.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평소에 눈물 얻기론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그대로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100% 장담하는데 이 선임들이랑 이제 그 후임들이랑 나가서 이제 찾았을 거 아니야? 그 찾으면서 진짜 개쌍욕했을 거야. 야 이 하면서 개쌍욕을 했겠지만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자기들끼리 그래도 지금은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지금 이 새끼도 더 힘들고 아마 멘탈 나갔으니까 우선은 좋게 말해. 가서 욕하거나 그러지 마. 이렇게 자기들끼리 합의를 했을 거라고. 찾을 때는 X나 욕하고. 그리고 있는데 본부 중대 주임원사가 저를 불러 본인 지휘관 차량에 태워 본부 OP로 데려갔습니다. 당분간 본부 중대에서 생활을 하라고 하더군요. 짐을 풀고 군수계원 아저씨에게 친구류를 제공받고 며칠 쥐죽은 듯 지내다가 눈치 슬쩍 보며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군생활 X다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끊었는데 대대장 CP 아저씨가 오더니 아저씨 그 GOP 내려가게 됐다는데 들었어요? 이러더군요. 또 전춘인가? 하고 있는데 얼마 후 주임원사가 방송으로 불러서 가보니 본부 중대 시설병으로 근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어디 멀리 전출을 갈 줄 알았는데 그냥 본부 중대 시설병으로 남게 된 거지. 이게 더 낫지 않나? 야 탄 하나 잃어버리고 조금 난감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좀 맞이하게 된 다음에 시설병으로 간다? 야 그러면 괜찮은 장사 같은데 시설병이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큰아버지가 3사 나와서 대위 전역하신 분인데 친한 동기가 모 군단 헌병 대장으로 계급은 대령이었고 그분이 주임원사와 막역한 사이여서 힘을 좀 써서 GOP에 남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알 것 같지? 알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본부 중대로 전출 와서 탄 잃어버렸다고 두고두고 놀림 받기는 했지만 나름 에이스 소리 들으면서 분대장도 하고 우수 대대원도 여러 번 당첨돼서 휴가도 많이 나갔고 나름 괜찮게 지내다가 GOP 철수를 하고 페바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페바에 가게 되면 전에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을 만나겠죠. 거기서 전 중대 선임들도 만나게 되는데 전 중대 선임들은 엄밀히 말하면 제가 본부 중대 전출 온 시점부터는 아저씨가 되었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고마운 것도 있고 하다 보니 전역할 때까지 선임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후로 무난하게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대 전이신 분들 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진심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사연을 보니까 심리적인 압박은 있을 수 있겠죠. 탄을 잃어버리고 추궁을 받고 고생을 하고 내려와서 시설병으로 가고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나 탄 잃어버려야 되겠다 바로 갑니다. 어디로? 탄 조심히 하시고. 근데 사실은 탄창이 어떻게 뭐 구멍이 뚫려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뭐가 되었든 간에 늘
들어가실 때 좌상탄인지 우상탄인지 확인하시고 꼭 실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